이거 유황오리 두 개를 사다가 냉동실에 올려놨던 걸 지금 해동시켜 가지고 큰걸 가지고 토막내서 살코기로는 전골하고 이제 그 등짝하고 날개랑 요 뼈 쪽은 푹 과가지고 저기 탕을 끓인 다음에 거기다가 죽을 끓이려고 그래요. 부추는 기력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부추 넣고 같이 죽을 써서 속도 편안하게 흡수도 잘 되게 끓이려고 탕을 끓이고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야채 넣고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오리 유황오리 전골을 만들어서 몸보신 하려고 그래요. 이번에 고구마를 심을 때는 12줄 심은 것 같은데 이제 꺾어서 더 심다 보니까 15줄이 돼 버렸어요. 12줄 다 캐고 났더니 또 나머지 3줄도 또 그렇게 저기 밑이 들어서 그것도 보통 저기 노동이 아니에요. 심을 때보다도 이게 수확할 때더 힘든 것 같아서 체력이 기력이 딸려서 이제 오늘 지금 유황오리를 꺼내서 두 마리 얼려놓은 거한 마리 꺼내가지고 지금 하나는 전골하고 하나는 지금 안쳤어요. 이 탕으로 푹 끓인 다음에 여기다가 부추 죽을 끓여서 우리 남편이 하고 내가 80이 남편이 80이 넘고 나도 이제 나이가 만만치 않아서 같이 이제 푹 끓인 물로 보식하려고 그래요.